안녕하세요. SK 주식회사 윤주현입니다. 잘 지내시죠? 30일날 번개 때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조금이나마 따뜻한 이야기를 나눴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. 저도 그날 당번이긴 하지만 시간을 내서 꼭 여러분들과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. 저희가 수료한 지 한 달 정도 지났나요? 그때 당시에는 뭐 등한시했던 것들이 지금에 와서는 조금 후회되는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. 그때 당시 사람들하고 좀 더 많은 얘기들, 제가 느끼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것들을 사람들한테 많이 느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들이 좀 많이 아쉽게 생각됩니다. 제가 이렇게 문득 영상을 남기는 이유는 오늘 페럼타워에서 영상 촬영을 하고 난 다음에 프림필딩에서 이노베이션 김지우 과장님과 간단하게 티타임을 가졌습니다. 또 너무 친절하게 그 서린빌딩 공유 오피스 투어를 시켜주더라고요. 그러면서 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. 사람 관계라는 게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갈수록 이렇게 오래 이어가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. 대부분 비즈니스적인, 그러니까 일적인 관계로 만나서 서로 필요한 부분을 주고받고 하기 때문에 어떤 인간적인 부분에 대한 그 깊이가 그렇게 깊어지기가 어렵더라고요. 근데 이제 어떻게 우연이든 필연이든 이렇게 만나서 서로 간에 마음을 좀 열어서 이야기를 나눈다면 좀 더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오늘 문득 하게 됐습니다. 김주 과장님께서 또 제가 모르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. 그러면서 제가 저를 이렇게 좋게만 포장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저의 어떤 정직한 면을 어떤 식으로 보여주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도 좀 오는 길에 했습니다. 사실 카카오톡에서 이야기를 가끔 나누는데요. 몇몇 분이 주로 많이 이야기를 나누죠. 근데 아이디로 되어 있으니까 누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. 아마 그분들도 제가 누군지 잘 모를 수도 있을 거예요. 아마 처음 인사할 때 좀 특별하다고 해야 되나? 좀 웃기게 했던 그런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겠죠. 근데 아카데미 때 많은 분들이 이제 끝나서 더 이상 만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좀 같이 번개 때라도 모여서 이렇게 그때 당시에 못 나눴던 이야기들, 그분은 이랬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더라, 뭐 이런 인간적인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눴으면 합니다. 날씨가 매우 더워지고 있는데요, 여러분들 건강 늘 조심하시고요, 며칠 안 남은 번개 시간 설레임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